목소리 나오신 것 같아. 아유 그냥 얼마나 좋은지 얘는 나오세요. 남자분 한 분에다 여자분 두 분하고 그냥 아유 그렇게 노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근데 그렇게 가운데 서서 여기저기 그냥 그렇게 눈을 깜빡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네. 유부남이라서 그래도 약하게 한 건데. 아 유부남이세요? 예. 애가 한 명 있어요. 아 유부남이시고? 저 시집간 아가씨, 아가씨. 두 분은 미혼이시고? 네. 제가 어쩐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따끈따끈 하신다. 하여튼 뭐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좋지,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사이신데 그렇게 다정해요? 저희는 저기 경주 청년원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고요. 네. 송유 선생님 오시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려고 네.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 만남의 뜻이요, 즐거움입니다. 저기 그런데 어디 들어가시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 한번 시식해드리려고 그러죠. 나한테? 오빠한테. 아니 뭘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래? 이거 뭐? 아 우리가 그냥 말로 오면 되지 뭘 또 시식으로 그냥. 어디 저기 뭐야 저 경주 청년 한번 먹고 이뻐진 미녀가 네네. 드리는 쌈 고기 한번 드셔보시죠. 아 예, 아 그래요. 이게 무슨 고기요? 경주 청년 한우입니다. 천년 한우? 예, 경주를 대표하는 경주 천년 한우고요. 이야, 천년 한우래. 정말 고기 맛이 납니다. 응? 하나만 드시면 맛이 없는데 응. 저희가 하나 더 드릴게요. 쌈을 한번 싸드릴게요. 아니, 근데 정말 고기 맛이 달라. 응? 아니, 언니. 송이 오빠만 입이에요? 응. 가만있어. 저기 갔다. 근데 맛은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당신은 할 것만 하지 왜 여기 와서 섰어? 나만 이상한 양반이야? 내가 눈치가 없다. 근데 여기 보는 분들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해야 돼. 잘 먹겠습니다. 아, 예, 예. 야, 또. 야, 천년 한번 처음 들어보네. 네. 여러분, 경주에 오시면, 뭐, 다보탑과 불국사, 석굴암 같은 문화 유적지도 많지만, 저희 경주에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될 게 경주 천연화입니다. 네. 경주 천연화는 일단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 한우 사육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저희 경주 천연화는 국내 최초로 한우 사육 단계 해썹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저놓고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건 처음 들어봐. 예? 저희가 송 선생님 오신다 그래갖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선물 세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여러분. 근데 송 선생님은 네, 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네. 많이 받아주셨으니까 네. 송 선생님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아끈단장님께 돌아가셔서 온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참 아니 근데 나 이제 이렇게 깜빡 속아보기 처음이네 정말로. 아 하여튼 좋아요 좋아. 야 상현아 이거라도 챙겨라. 아유 나 젊대 정말 젊네. 아유 저 신사회원들이 주먹 같은 퇴치 같은 침이 넘어가는데 나 또 이렇게 뺏겨보기 처음이야. 이거 이게 참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골고루 또 마음 써주시니까 고맙죠. 박수 주세요.